안동시장 권영세입니다. 3월 21일 토요일 국무총리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인 시기로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이행을 호소했습니다. 시민 모두의 하나된 마음과 행동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으니 서로를 응원하며 적극적으로 사회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3월 23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105명을 검사한 결과 48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2,057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검사 중인 사람은 없습니다. 11일째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다가 12일 되는 어제 우리 추가 확진자가 한 명 발생했습니다. 정화동에 거주하는 45세 여성으로서 이분은 인근 군의 군립요양병원에 간호감독으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간호감독으로 근무하는 그 병동에 환자와 또 종사자 114명을 모두 검체를 했습니다만은 이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음성으로 나와서 저희들도 이분에 대해서 검체를 재채취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이동 동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사 의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말에도 2명의 완치 판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확진 환자 48명 중 30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 담화문 발표에 따른 우리 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PC방, 학원,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별 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각 분야별로 지도 점검과 홍보 활동을 병행해서 펼치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점검반을 확대 편성하는 등 더욱 지도를 강화하겠고 필요한 경우에 경찰과 합동 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하기, 소독 환기하기, 이용자 간 1, 2m 거리 두기 등의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 영업장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구상권 청구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 거듭 불편을 감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며 힘들지만은 일상생활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시작의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계층 중에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와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중 차상위 계층을 제외하면 우리 시는 2만여 명으로 약 10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수에 따라서 1인 세대는 30만 원, 2인 세대는 50만 원, 3인 세대에서는 60만 원, 4인 세대 이상은 7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며 1회에 한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체 지원 76억 3천만 원에 도비 32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지원 중복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에게는 한시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혜택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9,300여 가구로 49억 5천만 원의 규모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 중 계층별 또
각 원수별로 3월 말부터 7월 말까지 4개월분을 아동사랑상품권으로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또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예산은 28억 5천여만 원으로서 아동 한 명당 매월 10만 원씩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을 기준으로 40만 원 한도 내에서 아동사랑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의료비, 생계비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 20억 9천여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코로나19와 관련되는 긴급생활지원 예산은 207억 9천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전에 준비를 마치고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는 즉시 다음 달 초에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자로 사회복지생활시설 40개소의 코어트 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의 집단 발병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종사자, 입소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코로나19 예방과 종사자들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시행했던 격리시설 종사자 82명과 요양병원 종사자 121명에 대한 표본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아울러 시설 격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참여 종사자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시설 복귀 전에 만약의 상황에 대해서 사전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27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미참여업자 또는 중도퇴소 종사자 87명 중 82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머지 5명도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검사를 빨리 해서 음성이 나오면 복귀토록 지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계약 연기 등으로 집안에서의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서 다수나마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립도서관에서는 임시휴관 기간 중 드라이브스루 도서 대출을 시행합니다. 월, 수, 목, 금요일 오전에 도서 대출을 신청하신 후 오후에 안막동 시립도서관 임시도서관을 방문하시거나 정화동 강남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착하셔서 전화를 주시면 직원이 직접 나가서 책을 전달해 드리고 반납은 무인 반납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전자책 서비스와 스마트도서관 3개소에서는 무인 도서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